우리가 저희 반에서 나 혼자만 성규씨에 보거든요. 맨날 성규씨에 보는데. 성규씨야! 성규씨야! 성규씨 실수했냐? 빨리 안 해요. 브라더라. 다 썼나요? 맥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맞아! 야! 맞아! 어이, 조딩들. 빨리, 남자애 다 썼어요? 어, 그럼 확인해볼까요? 발음이 뭐죠? 브라. 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브라더도 O-T-H. 거의 성규씨의 반에서 보는데요. 얘가 He is my brother. Brother, 맞았나요? 네. 오케이, 다음. 그래서 그녀는 나의 엄마예요.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Mother, 써볼까요? 네? Mother, 써볼까요? 아니요. 써보세요. She is my mother. 오케이, okay, 확인할까요? She is my mother. 맞았나요? 맞았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나의 아버지예요. He is my father. He is my father. 선생님 뭐라 할 것 같아요? 더 쓰라고요? 예, father 써봅니다. He is my father. He is my father. 맞나요? 확인하겠습니다. He is my father. My father. 뭐라고요? 맞았어요. 그 그다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있는데 she is my She is my grandmother. Grandma. 볼까요? She is my grandma. Grandmother. 같은 맥이죠? She is my grandma. She is my grandma. Grandma만 조금 돼. Grandma. She. 어, 몰라요! 어, 알았어요! 다 썼어요? 네! 확인합니다. She is my grandma. Grandma.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두 번 씁니다. 어떻게 했어요? 네. Grandma. 그 지우고 새로 쓴 거 아니에요? 새로 쓰세요, 새로. 새로 두 번 씁니다. Grandma. She is my grandma. Grandma. 지금 하고 있는 건 예빈이가 집에서 했어야 되는 거죠?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끝나요, 할아버지예요. He is my grandpa. He is my grandpa. Grandpa 저거를 하겠죠? He is my grandpa. 써볼까요? 오케이, 확인합니다. He is my grandpa.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 어, 다 했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얘도 확인 안 해봐도 될까? 왜 이거 갈라하고 예문돼 있어요? 왜 자꾸 지난번보다 갈라하고 예문돼 있어요? 선생님이 바빠서 예문을 못 만들어서. 그럼 마이가 무슨 뜻이지? 마이? 나 마이 나의 그 다음에 she는 무슨 뜻이죠? 어 그녀 she 어떨 때 쓰죠? 어 she is my mother. 어떤 여자 한 명을 얘기한 다음에 그 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쵸? 그 다음 he 뜻은 뭐죠? 어 그가 그는, 그가, 이렇게 쓰죠. 어떨 때 쓰는 거죠? 어떤 남자 한 명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mother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 그러면, mother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뭐라 그럴까요? she. she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brother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 남자. brother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뭐라 할까요? he. he라고 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